여러분, 오늘은 제 자취 꿀템 소개 영상입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만 자취 11년 차이고 뭐 홈스테이나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합하면 한 15년 차 된 것 같거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냥 자취하는 데 써버린 사람이어가지고 감히 제가 자취 만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버렸는데, 혹시나 제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제 룸투어 영상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먼저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영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만족했었던 자취 초보템부터 자취 말레템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취 초보분들에게 정말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냅킨이랑 요 물티슈입니다. 이게 본가에서 살던 거랑 다르게 자취를 하게 되면 걸레를 쓴다든지 행주를 쓴다든지 이거 빠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이 물티슈 사용량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물티슈가 보기에 막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있어. 물티슈를 담아놓는 물티슈 케이스. 저도 그거를 꽤나 사용해봤었는데 그게 뚜껑이 있어서 물티슈가 마르는 거를 좀 방지해주고 보기에도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물티슈 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물티슈를 쓸 때마다 그 케이스를 갈아줘야 되는 번거로움. 못 찾는다 그런 거. 자취를 하다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일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물티슈만 내놓고 쓰게 되는데 은근히 물티슈가 예쁜 포장지로 돼 있는 게 없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뒤져보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꽤나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놔도 그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적당히 깔끔한 포장지에 물티슈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몇 년째 정착한 물티슈입니다. 그리고 이 티슈도 같은 이유예요. 그냥 단독으로 놨을 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요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휴지랑 키친타올의 중간 정도로 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식탁에 놓고 항상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 추천템은 이 꼬꼬핀 선반입니다. 저는 이거를 못으로 지금 고정해놨는데 꼬꼬핀으로도 고정이 되는 되게 가벼운 합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소품 같은 거를 놓고 선반처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활용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 컷시라는 물티슈인데요. 없으면 좀 불안해할 정도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 주변에 추천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도 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얘는 세정력이 미쳤어요. 뭔가 가스레인지에 흘렸다든지 싱크대에 있는 물자국이라든지 그런 거 지울 때 쓱싹하면 진짜 다 없어지거든요. 좀 유명한 세정 물티슈들 다 써봤는데 얘가 진짜 원탑입니다. 그 다음은 자취를 좀 오래 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템인데 요 정리 함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뭐 라면이라든지 햇반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보기에 깔끔 해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좀 호들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제 생활을 비교해보자면은 요렇게 칸을 나눠서 정리를 했을 때 집이 진짜 깔끔해집니다. 뭔가 찾기도 훨씬 쉬워지고 이것도 좀 호들갑이긴 하거든요. 요 제빙기 진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였다. 제가 진짜 커피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커피머신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제빙기로 얼음을 타서 먹으면은 그냥 카페 커피랑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얼음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커피 먹을 때라든지 뭐 음료수 술 같은 거 드실 때 이거 진짜 괜찮고 얼음을 일일이 얼려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정말 하나도 없다. 얼음이라는 게 진짜 막상 먹으려고 하면 없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빙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10만원 초반대로 구하실 수가 있고 집들이 선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브랜드별로 커피 캡슐이 막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스타벅스 캡슐인데 웬만한 브랜드에서 커피 캡슐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커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빙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방에 제가 요거를 설치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이게 센서 등인데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불을 켜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센서 등을 달아놨어요. 이게 배터리 형식도 있고 USB 버전도 있는데 저는 코드를 아예 꼽아서 쓰는 형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USB 버전 같은 경우는 근처에 마땅히 꽂을 것이 없으면은 거의 그냥 무용지물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배터리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교체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충전 버전을 구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충전 버전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세탁실이거든요. 자취 초보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건조기입니다. 아니 자취를 하면서 건조기가 웬 말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 얘가 미니 건조기거든요.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게 9kg인가 5kg인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반려묘나 반려견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 하시면은 건조기 진짜 저는 필수템. 건조기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건조기 없이 못 삽니다. 특히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하신다면은 빨래 하실 때마다 세탁 건조대를 놓는 것도 되게 일이고 그게 자리 차지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미니 건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40만 원? 만약에 세탁기 위에 공간이 남으신다 하시면 전 이거 진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고양이랑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옷이 다 털옷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탁기 한번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면은 털이 자동으로 다 빠져서 나옵니다. 진짜 건조기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분들이든 말레비든. 그리고 집에 액자 같은 거 많이 놓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액자 레일입니다. 저는 집에 액자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액자를 바꾸고 싶을 순간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액자 크기가 다 다르고 어디다가 놔야 될지 위치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액자 레일이 있으면은 뭐 위치도 이렇게 막 변경할 수가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만약에 집에 액자를 좀 많이 놓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액자 거리를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꼬꼬핀으로 작은 액자들 같은 거는 그냥 고정을 해놓기는 하는데 그거 아시죠? 꼬꼬핀 빼면 나중에 구멍 다 남는 거. 꼬꼬핀을 쓰는 액자들은 이 위치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 하면서 쓰는 액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꼬꼬핀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은 옷방에서 추천해드릴게요. 옷방 조명이 너무 세서 좀 이러고 있을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옷걸이를 아무거나 쓰시거든요. 진짜 막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옷걸이 아니면 분명히 나는 사진 않았지만 집에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던 그 옷걸이를 쓰실 것 같은데 옷걸이를 진짜 용도에 맞게 바꿔주시면은 그 옷을 훼손되지 않게 오래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옷방 영상 찍으면서도 추천해드렸던 옷걸이들인데 바지 옷걸이 이걸로 바꾸십시오. 이거 입기 전으로 나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논슬립으로 돼 있는 바지 옷걸이인데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바지를 그냥 이렇게 슥 걸어주기만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제 바지 존 1번인데 영상을 찍으려고 막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싹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또 바지 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바지걸이 꼭 쓰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스커트 걸 때만 이 집게 바지걸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게로 돼 있는 바지걸이의 최단점은 집게 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치마를 여기에다 걸기에는 뭔가 미니스커트라든지 그런 건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마만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치마가 몇 장 없기도 하고 이 바지걸이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이런 자켓류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옷걸이에 걸으셔도 돼요. 다만 좀 여기가 두께감이 있고 튼튼한 거. 그냥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생겨난 것 같은 이런 두꺼운 그런 자켓류 같은 경우는 그 자켓의 두께감이라든지 무게감에 따라서 그냥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두꺼운 거는 그냥 진짜 이런 세탁소에서 갑자기 생겨난 이런 옷걸이 계속 쓰시면 되고 뭐 얇은 거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각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후드 집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스웨트류로 돼 있는 그런 아우터들은 꼭 이렇게 끝에가 라운드로 그냥 뚝 떨어지는 모양의 옷걸이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옷걸이에다가 후드 집업 걸어놓으면 나중에 어깨뽕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저는 어깨뽕이 생긴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제 후드 집업 존인데 이렇게 끝에가 다 동그랗게 떨어지는 옷걸이로 해놔가지고 다 늘어남 없이 잘 입고 있습니다. 이런 니트 집업 같은 것도 걸어놔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고리 수납 수납장이거든요.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수납장을 걸어놓은 형태로 되게 공간 활용이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옷방 거는 좀 달라요. 끝에 거리가 달려있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좀 자주 매는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싹싹싹 걸어놓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수납장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옷을 걸 수 있는 가방을 걸 수 있는 거리들이 달려있는 버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활용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샤워할 때 핸드폰을 넣고 닫아서 뭔가 영상을 보면서 씻는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씻을 수 있는? 이게 또 터치가 다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추천해줄 게 없는 화장실은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문고리 뒤에다가 닿는 그 문고리 선반 있잖아요. 그걸 화장실에서 쓰면 진짜 좋은데 예를 들자면 2층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문 뒤에다가 휴지랑 뭐 칫솔 케이스, 뭐 수건 이거 안 쓰는데 하여튼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놔왔습니다. 휴지만 채워놔도 이거 개 이득이다. 그리고 2층 화장실에도 있어요, 이거. 진짜 꿀템.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액자 레일을 걸어놨는데 이 액자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제 손이 요만하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가로로 엄청 큰 액자를 놨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로로 이렇게 큰 거를 놨는데도 위치를 그 액자 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이 액자 레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고 비슷한 거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침실에 있습니다. 침실에도 액자 레일 또 쓰고 있어.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천장에다가 달아버리는 건데 요렇게 모빌, 귀여운 모빌을 달아놨어요. 요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신박해서 사기는 했지만 막상 사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그치만 좋아하실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조명이거든요? 이게 키면은 이렇게 불빛이 세 가지 컬러로 들어와요.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이렇게 조명을 쏘잖아요. 그림자가 세 가지 컬러로 나와요. 조명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뭔가 그림자가 더 많이 보이게끔 집에다가 놓는다면은 아주 난리가 나는 파티룸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구가 이 전구만 6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 뭐 집들이 선물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취 꿀템은 제가 안마, 마사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마 관련된 기계들 있죠. 안마 건이라든지 뭐 안마 비계 그리고 안마 매트까지 다 사봤는데 결국에는 그때 잠깐만 사용하게 되고 장롱행이다 이거를 진짜 느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마템이 하나 있다면은 지압 슬리퍼입니다. 이게 제가 쿠팡에서 산 지압 슬리퍼 거든요. 안쪽에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만드신 분이 동양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제가 수족냉증도 있고 다리 부분은 진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잘 때 누우면은 다리가 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딱 신잖아요. 그럼 좀 아파. 하루 종일 이걸 신고 돌아다니면은 진짜 그 혈액이 피가 돕니다. 와 이게 진짜 의학이다. 아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써가지고 혹시 저처럼 피가 안 돈다 하시는 분들 잘 때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취템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압 슬리퍼를 다들 신고 다니셨는지 이제야 나는 알아버린 게야. 여러분들 지압 슬리퍼 꼭 신으십시오. 진짜 제 자취 꿀템 중에 아 진짜 다 필요 없다. 지압 슬리퍼가 짱이다. 여튼 이렇게 제 자취 꿀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소개하고 싶은 게 엄청 많긴 했지만 진짜 좀 대중적으로 괜찮은 아이템을 셀렉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게 됐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더 자취를 하면서 와 진짜 이게 수직 상승이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적어놨다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빠이!